바다를 지키는 충무공의 후예, 오늘의 주인공 심동보 해군 예비역 제독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반갑습니다, 제독님. 네. 전설의 전우에서 저희가 해군 제독을 모신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광활한 바다에서 이렇게 멋지게 진두지휘를 하신 거잖아요. 해군 하면 딱 하얀색 제복을 우리가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잘 어울리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전역 후에도 해군을 위해서 정말 많은 일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어떤 활동들 하고 계신지요? 꼭 뭐 해군만을 위한 건 아니고요. 뭐 또 제가 해군에 근무하면서 뭐 국방부 또 합참, 네. 뭐 여러 가지 그 국방부 저 합동 부대에서 근무를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그 해군뿐만 아니고 군을 위해서 활동을 조금 뭐 하고 있는데 크게 뭐 내세울 만한 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한데 우리가 저 국군 장병들이 굉장히 고맙지 않습니까? 그렇죠. 평생 제가 군생활하면서도 가족과 헤어져서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지만은 좀 환경이 열악하거든요. 그 환경 속에서 국가를 위해서 좀 헌신하는 그런 직업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중한 미군 장병들을 보면은 그 자기 나라를 떠나서 그 대한민국 이국 땅에 와서 우리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엄청 그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에 대한 위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주로 제가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나라 사랑 후원회라는 그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3년 전부터 집중하고 있는데 주로 명절 때 군부대를 방문해가지고, 예. 통일약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한, 1인당, 장병 1인당 한 박스씩 그 선물을 하고, 그 장병들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면서 경의를 하고 오는데요. 육군 뭐, 육사단을 비롯해서 해군은 해군 이함대, 또 해병대 육사단, 그 백령 6교단, 네. 그다음에 그 해병 김포 2사단, 뭐 등등 하고, 작년부터는 처음으로 주한 미군 부대를 했는데 금년 작년 그 추수 감사절 때 네. 주한 미 이사단을 갔다 왔어요. 근데 만 명이 있는 거 한 11,000명 되는데 11,000개를 가져갔습니다. 저희들이 가져가서 굉장히 그 미군들이 고마워하고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기들 참 고맙게 한다는 걸 피부로 느꼈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보람을 느꼈고요. 또 부가에서 그 군 생활을 하다가 순직한 장병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분 자녀들에 대한 그 장학활동. 네. 이걸 제가 해군 사랑 장학회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제가 감사를 맡고 있는데 그분들 선정해서 매년 장학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방정책이나 군사 발전에 필요한 것을 저희들 연구도 하고 또 예비역 그 지원활동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제가 한국 군사 문제연구원이 있습니다. 그게 비상임 이사로 있는데 거기에서 그 한국군사문제연구원에 통해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자유통일문화원 활동 뭐 등등 해서 하여튼 결국은 그 군부대 입문하고 예비역 지원하고 그 국방정책 발전시키고 네.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독님께서도 저서를 내셨잖아요. 물론 구입할 수 있는 저서는 아니더라고요. 실전 리더십 10계명이라고 예. 알고 이제 저한테 아까 조금 전에 한 건 주셨었는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이 자리를 통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해군 충무공 리더십 센터가 그 전에 생겼어요. 네. 그래서 1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거기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한테. 해군 리더십 논총을 작년에 창간으로 발간을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잘 안 읽는다는 겁니다. 읽어야 이게 보람이 있는데 자기들도. 그 논문 위주로 돼 있으니까 안 읽어서 이제 생각을 한 것이 실제 사례를 리더십 사례를 자기들이 2호를 낼 때는 이렇게 있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네. 그걸 저한테 좀 써달라는 겁니다. 그 사례를. 그래서 내가 무슨 저보다 더 계급도 높으신 분들도 많고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내가 그걸 내한테 왜 얘기를 하느냐. 이제 거절을 했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전화가 계속 오는 겁니다. 또 며칠 지나면 오고 한 달 후에도 한 세 달 동안 제가 전화를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왜 내 글을 해야 되느냐 하니까 후배들한테 조사를 했답니다. 조사를 하니까 제 리더십이 연구 대상이랍니다. 연구 대상. 그래서 정말요? 위관 장교들이 제일 내가 쓴 글을 읽고 싶어 한다는 게 자기들 리더십 센터의 조사 결과가 그래 나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면 읽고 싶어 하는 사람의 선배의 글을 네.
그 싫은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쓴 겁니다. 이게 써가지고 이제 기고를 해가지고 2009년에 네. 이게 나왔습니다. 해군 리더십 논총 제2호에 제일 마지막에 한 70여 페이지 실려 있는데요. 그게 한 10가지를 제가 뽑아서 이제 썼는데 그 소개를 하면은 첫째가 일부터 장악해 본보기가 되라. 일. 그 다음에 결국 임무를 위해서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열정을 다하여 무조건 헌신하라. 3. 부활을 믿고 위임하고 후원하라. 네. 4. 위기에 깨어나 온몸으로 맞서라. 5. 기본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단호히 행동하라. 6. 부하들로 하여금 스스로 리더가 되게 하여 임무 앞에 저절로 움직이게 하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제일 중요한 구절이 이겁니다. 임무 앞에 저절로 움직이게 하라. 이게. 이게 손자가 얘기한 그 가장 이상적인 부대 표본이 임무가 떨어지면 저절로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내가 굉장히 이걸 손자병부에서 보고 제가 이거 그 실제 리더십에 많이 적용을 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이게 맞는 말인 게 제가 저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 아, 이제 제동님 군 시절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32년 동안 전투병과 장교로 복무를 하셨잖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꼽자면 어떤 일이 있으실까요? 대표적으로 제가 하나만 딱 기억에 하나만 꽂으라면 전투입니다. 전투. 네. 그 왜냐하면 이거는 무수한 세력이 동원됐는데 간첩선이 육상에 상륙을 했어요. 공작원이 3명이 남해도에 상륙을 했는데 아군하고 교전을 했죠. 그게 육군 39사단 해안대대하고 실제 교전이 벌어졌는데 3명을 소탕하는 과정에 3명이 우리가 전사했어요. 육군 그렇게 네. 육군 중대장도 전사하고 예. 그 밑에 그 부사관 그 병사까지 3명이 전사했다니까요. 그 3명을 잡는 3명이 전사하고 엄청 이게 피가 컸던 작전인데 예. 해군에서 군함들이 포위를 하고 놓쳤어요. 그리고 3시간 동안 오래무중이에요 간첩선이. 어떻게 됩니까 해군이. 그런데 그 상황 끝난 겁니다. 그런데 전투배치 해제의 지시가 나왔어요. 전보로. 그래서 저희 배도 그걸 전보를 받고 지시대로 상황껏 전투배치 해제 방송이 나왔다니까요. 네. 그런데 저는 그때 포솔장이에요. 포솔장이 뭐냐면 한 포를 지휘하는 장교입니다. 포솔장으로서 포위원들을 대기시켰습니다. 절대 포기가 안 되는 거죠. 네. 왜 포기하느냐 이거야. 그래서 끝까지 나는 간첩선을 잡겠다 이래가지고 포위원들은 그대로 대기하라. 예. 하고 저는 이제 포술지라도 일상 항해로 당직으로 체제가 바뀌거든요. 전투 배치에서 항해 당직제로 바뀌면 제 임무가 항해 당직 상황으로 바뀐 거죠. 예. 그러면 저는 조함을 하는 겁니다. 그 배를 모는 거죠. 항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포술지를 목에 걸고 네. 조함회를 끼고 지휘를 하는데 제가 근위를 했어요. 그 새로운 함량님. 함량님이 첫 출동이었다니까요. 네.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한 6개월이 넘었고 좀 경험이 있고 그래서 함량님한테 근위를 했어요. 그 헤드샷을 통해서. 함량님 그 일단 현장으로 가시죠. 그런데 대마도 서남방에 우리 배가 있었어요. 그런데 현장이 남해도란 말이에요. 예. 현장적으로 우리가 접근하면서 탐색을 해야 됩니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은 그렇게 가시죠. 그러니까 근위를 받아야 돼. 그 소위 압축 수색을 한 겁니다. 하면서 30분도 안 돼서 뭐가 레이더가 이렇게 빙빙 돌지 않습니까? 네. 워낙 작으니까 잘 안 떠요. 그런데 한 번 세 바퀴 돌 때 한 번씩 탁탁 튀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함장님이 레이더 리피터를 보시다가 네. 그걸 저한테 다급하게 위협사항이 되느냐 안 돼요. 아유, 함장님이 전투배치 해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고 있는 승조원들 깨워가지고 전투배치 붙는데 아무리 빨라도 한 1분 걸리거든요. 자는데 네. 자기 위치에 가서 딱 하는데 나는 대기시켜놨지 않습니까? 네. 바로 위협사격을 한 거죠. 함장 지시 받자마자 1초 만에 그냥 위협사격이 나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간첩선이 혼비백산해가지고 왜냐 무월강 칠흑가 같은 밤이었거든요. 갑자기 아무것도 안 보이는 데서 포탄이 날아오니까 역침으로 거꾸로 그러니까 도망간 거예요. 그걸 우리가 추적해서 객침까지 시켰는데 예. 객침을 시킬 때 76mm를 7발을 제가 쏘았습니다. 한 4,000야드에서. 그런데 7발을 쏘고 사격 중지했는데 왜냐하면 맞아가지고 하염이 한 200m를 치솟았어요. 네.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첫발에 맞은 거예요. 첫발에. 아. 기지 아니. 첫발에. 그러니까 간첩선을 접촉한 것도 기적이고. 왜냐면 다 포기한 상태에서 다 그냥 상황 끝난 거예요. 근데 포기한 상태에서 우리 배가 접촉한 것도 기적이고, 그거를 초탄에 맹종시켜서 객침시킨 것도 기적이죠. 네. 그래서 저는 신념이 기적을 낳는다. 이런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훈련을 매번 하긴 하지만 연습과 실전은 또 분명히 다를 것 같아요. 실전 느낌 조금만 더 전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자관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훈련을 가입교 훈련 때부터 훈련을 엄청 가혹할 정도로 봤거든요. 예. 근데 그때도 제일 많이 들은 이야기가 해군이니까 특히 강한 파도가 강한 어부를 만든다. 이런 그 이야기를 하면서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인가 그때는 실감을 못했죠. 네. 강한 파도가 강한 어부를 만든다. 근데 진짜 강한 파도를 만나가 파도 어부를 만드는 게 맞아요. 잔잔한 데서 고기 잡던 어부들은요, 파도 치면 고기를 못 잡아요. 근데 강한 파도 속에서 고기 잡아본 사람은 잔잔한 데서 고기 잡는 건 문제가 아니죠. 근데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을 진짜 실전과 같이 당장 전투가 있다고 생각하고 신화를 쪼개서 조건 맞춰서 훈련을 계속 시키면 실전이 상황이 생겼을 때 전혀 동요가 없어요. 이번에 간첩 35년 네. 간첩수 객침 시킬 때도 포인트 동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긴장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막 포탈이 날아오고 하니까. 근데 긴장이 없어요. 네, 평소에 그렇게 이미 우리는 경험했다 이거지. 실전과 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냥 그 기량이 그냥 연습하듯이 노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해군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우리 제독님께서 지휘한 군함이 벤치마크십으로 선정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의미일까요? 벤치마크십은 현재까지 해군 역사상 처음이고 그러니까요. 없어요. 네. 1998년인가 제가 함장할 때 예. 저도 없었습니다. 제가 출동 중인데 연례 해상 지휘관 회의를 해상 해군 작전사령관이 소집해서 회의를 한번 해요. 네. 그 5월 달에 하는데 그때 저는 없었어요. 출동 중에 해상에 나가 있었죠. 근데 들어오니까 신고를 하거든요. 출동 딱 신고를 하면은 하는데 신고할 때 하기 전에 빵가 해군 작전사령부 지휘 통제실에 미리 가서 좀 대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령관 딱 출근하면 이제 연습도 해가 딱 들어가는데 작전사령부 참모들이 벤치마크십 함장 왔다는 거예요. 저거. 그래서 그 선배들이 대부분인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당신 없을 때 그런 일이 있었다. 당신 배가 벤치마크십으로 선포가 됐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연구를 생각했죠. 그런데 그 무슨 뜻입니까 하니까 이제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모든 것은 그때 고해함 이름이 충남함입니다. 충남함. 충남함. 충남함 하는 대로 해라 이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을 하든 작전을 하든 예. 사격을 하든 또 부대 관리를 하든 병사 관리를 하든 정비를 하든 행사를 하든 모든 충남함 같은 하는 대로만 해라 이 뜻이었대요. 병사들이 굉장히 충남함이 제일 힘든 배였어요. 그 배는 원래 발령 굉장히 오기 싫어하는 배예요. 왜? 힘드니까. 왜? 임무가 많아요. 모든 한미연합훈련을 제가 함장하면서 9번을 했어요. 근데 연합훈련을 할 때마다 기함입니다. 플래그십. 그게 지함. 한척 지함. 미 해군하고 하자. 우리 배에 지휘부가 타서 모든 훈련을 집행을 하는 배란 말이에요. 힘들어요. 우리끼리 하는 것보다 외부인이 타고 막 하면 힘들죠. 그런 지함. 그 다음 기동훈련 20회 정도를 했는데 무조건 우리 배가 기함이야, 기함. 우리 배 하는 데는 항상 선두에서 지휘하고 하는 배예요. 근데 출동. 그러니까 제가 함장을 한 774일을 했어요. 근데 324일을 해상에 있었습니다. 출동. 그러니까 한 7반 정도. 네. 그러니까 해상의 임무는 많고, 그 다음에 육상에 들어오면 뭐냐. 매일 행사를 하는 거예요, 매일. 외부인이 타요. 영국 해군 참모총장이 방문한다. 브라질 해군 장관이 왔다. 국방부 장관님이 방문한다. 매일 하는데 제가 2년 774일 함장하는 동안에 우리 배 행사를 150여 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4천여 명이 우리 배 다녀가서. 그러면 부대에 외부인이 오면은 청소 깨끗이 해야 되고 굉장히 신경 쓰이지 않습니까? 네. 예?
집에 손님 와도 뭐 일단 청소하지 않습니까? 네. 부대에 오는데 얼마나 피곤한 거죠. 굉장히 피곤한 부대야. 근데 오기 싫어하는 부대인데 문제는 제가 함장하는 동안에 아, 발령난 병사들이 안 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아, 저를 찾아오는 거야. 아, 발령난데 좀 취소해달라. 그래서 몇 분을 저 작전사령부 작전처장을 찾아가서 아, 선배님, 이거 병사들이 우리 힘든데도 안 간다는데 또 군함 타기 싫어하고 비상무를 더 선호하는데 아, 좀 안 가겠다는 병사들 좀 근무하게 해 주십시오. 그걸 몇 분을 취소했어요. 근데 다음에 또 찾아가니까 안 된다 이거야. 해군에 이거 인사교류를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사정사정에서 떠나보내면서 같이 사진을 찍고 회식을 해주고 이렇게 네. 했는데 제가 저 이 안 갈라 그러나 발령나 근데 이임할 때 옛날 발령나 간 병사들이 함장 저 끝난 걸 알고 이임식에 참석하겠다. 이 침식. 근데 와 인원을 파악 한 100여 명이 오겠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단상에 기빈들하고 앉힐 수도. 그래 중간이 성전들 제일 중간에다가 또 그분들도 손님이지 않습니까? 옛날 부하지만 지금 현재 부하는 아니니까 특이한 임식을 했다니까요. 그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부대인데 따르는 겁니다. 제동님 우리 후배들이 또 많이 존경하는 분이시니까 뭐 한 말씀을 전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해군만큼 매력적인 집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증명됐어요. 옛날에 중소기업 중앙에서 우리 배를 제가 중령 때 배를 탔는데 이분들이 내릴 때 그때 노조위원장들이 탔어요. 100여 명이 그 1990년도에 그때 노조가 막 신기가 엄청 심각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맨날 데모하고 그런데 깜짝 놀란 게 자기보다 훨씬 전문성이 있고 고생하고 하는데 자기들보다 월급이 훨씬 적으면서 너무 사람들이 행복하게 밝게 임무충실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래. 그래 그 중소기업 중앙에 신문에 일주일 동안 그 저 탑승기가 연재된 적이 있어요. 그만큼 해군을 겪어본 사람들은 깜짝 놀라는 그 매력이 있다는 거죠. 자부심을 가지라 이거죠. 네. 우리나라 꼭 이야기를 해두고 싶어요. 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뭐 아까 저 수대에 말씀드린 그런 단체 그 제가 몸담고 있는 조직을 통해서 이제 국가 안보, 또 국민 안전 관련해서 제가 좀 많이 방송에 출연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안전, 그렇죠. 지금 또 안전 그 교육을 받고 있어요. 안전 관리사. 뭐 저도 좀 새로운 거 모르는 거 배워야 되니까 네. 계속 배우면서 그런데 기여하면서 그런 활동을 좀 하고 싶고 그다음에 자유통일, 통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씨앗이 좀 네. 되는 역할을 하고 싶은데 제가 지금 뭐 하나 좀 준비하고 있는데 곧 발간할 겁니다. 저서가. 그게 이제 리더십 관련 그런 그 원칙 사례 이런 거 하면서 그 자유 통일을 위한 국가 안보 전략 네. 이런 방향 제가 또 전공에 또 국가 안보 전략 석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그 제 나름대로 기를 정리해서 네. 그 발간할 예정입니다. 네. 네. 국가에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지금까지 심동보 해군 예비역 제독과 함께 소중한 시간 보내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